아나나, 이제 결론이 이건 나옵니다. 아나나, 만일 다시 방언이 없는데 하여금 들고자 갈진된 영립 무방언이라. 그것도 들립자가 좀 잘못됐지. 번역이. 들립자로 하지 말고 들립자를 다른 자로 고치면 더 좋았을 것을 고치지 않아고 들립자로 했죠. 약부 용령 입 무방언.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다시 방언이 없는데 들어가고자 할진된 다만 기방만 제거할지언정 허공의 자체는 그러기 무난 것을 놓고 보니까 무난 허공이 보이죠. 그러니까 다만 그러기 무난 것을 제거할지언정 허공의 자체는 무난 것이 없으니 응당 다시 허공의 방상의 소재를 제거해야만 되겠다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한 것은 이 입자를 입자로 하지 말고 허공공자로 보면은 더 좋지.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영공 무방원. 그래야 하여금 명자하고도 잘 맞죠. 예?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다시 허공으로 하여금 방언이 없게 하고자 할진단, 허공으로 하여금 방언이 없게 하려고 하면은 그러게 방귀만 제거해버려. 방귀만 제거하면 뭐 방공은 없다 그 말이야. 공체는 원래 방체가 아니야. 모난 게 아니다만 허공은 모난 것도 아니고 둥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난 그릇을 제거하고 허공 모난 것이 없는 것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와 같이 즉 말하면 견성 자체는 크게 보이거나 적게 보이거나 좁게 보이거나 넓게 보이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치아의 대상물인 장애물을 제거하고 넓게 보고 크게 보려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 보이는 대상물, 장애물, 장벽 같은 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견성은 본래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 그 도리를 알면 되지. 무엇 때문에 방귀를 모난 그릇을 치워놓고 허공이 모난 것을 없는 것을 알려고 할게뭐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드립자로 써놓으니까 좀 뜻은 통하지만은 공자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다시 허공으로 하여금 방언이 없게 하고자 할진대 다만 그르급 모난 것만 제거할지언정 허공의 자체는 모난 것이 없으니 다시 허공 모난 모양의 소재를 제거해야 된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분명하죠. 그 전에 강원에서 배울 때도 탄화시임이나 고봉시임이나 모두 그런 스님들도 그냥 이대로 봤지. 나같이 꼬집어서 글자 한자 한자에 신경을 써가지고 번역이 조금 서툴하다고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은 없어요. 정력수에서나 말하면 그것만 겨우 말하지. 굉장히 이것이 저 능감경에 대해서 내가 세심하게 보다 보니까 글자 한자는 쓱온 것이 조금 서툴하게 방용이 번역할 때 그렇게 잘못 놓여진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지적한 거죠. 그렇다고 고치지는 못합니다. 한번 되어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은 큰 망발이요.
고치는 것은 건물입니다. 만약에 너 묻는 것과 같아서 아난이 묻기를 방 안에 들어올 때 보는 것을 축소하여 하여금 적게 만들었다고 작게 보는 영역이 작아졌다고 한다면 우러러 해를 볼 때 이제 공간의 저 높은 태양계를 볼 때 네가 어찌 이 견성을 늘어 빼서 이제 견을 엿가락 같이 이제 길게 이렇게 확대시키는 거죠. 일면에까지 가지런 하게 하리요. 일면이라서 태양이 있는 태양 그쪽에 둥근 태양이 있는 데까지 이 보는 견을 거기까지 잡아 당겨서 잡아 당겨 가지고 확대해서 그렇게 든 거냐 말이야. 아니지 않아요? 넓은 공간에 태양계를 본다 해서 견을 확대해 가지고 잡아 열가락처럼 이렇게 고무풍선처럼 말이야. 이렇게 불면은 커진 게 있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또 방 안에 들어왔다 해서 그 견을 이렇게 오그라서 이렇게 수축해 가지고 축소시켜서 작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넓은 공간에 가서 볼 적에 넓게 보였다 해서 견이 부풀어 가지고 크게 이렇게 잡아 당겨서 확대시켜서 넓게 보인 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그 말이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견을 잡아 당겨서 태양계까지 멀리 연장을 시켜서 뻗쳐가지고 그렇게 견이 높게 보였다고 가정한다면 만약에 담을 쌓아서 하여금 견을 좁게 하여 끊어버렸다면 에? 담을 쌓아서 지금 견이 박혀가지고 이 안에만 보이지 밖에는 안 보이니까 견이 축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구멍을 떨보라 말이죠. 작은 구멍을 떨어서 만들면 어찌 견이 이어지는 자체가 없느냐 말이죠. 구멍 떨었다고 해서 견이 거기에 또 길게 쭉 뻗어나간 게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도리는 옳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장의 물체가 장벽 같은 것이 가로막혔다고 해서 견이 축소돼가지고 작게 된 것도 아니고 또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넓은 공간에 태양계나 또는 허공을 본다 해서 견이 크게 확대되어서 높게 보이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까지 해놓고 이제 일체 중생을 다 말합니다. 아난만 그런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이 무시로부터 오므로 비로소 없을 때부터 무시 이래로 무시란 말은 언제부터인지 시작 없을 때 최초부터 그 말이에요. 자기를 미하여 끝없는 애적부터 자기를 미해가지고 물건으로 여기거든. 자기가 하나 물질 그러니까 자기 마음자리가 육체 속에 들어있는 걸로 알거든. 마음도 하나의 육체다, 물질이다. 유물사관은 다 물질로 보잖아요. 정신도 물질이고 마음도 물질이라고. 돈이면 다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황금 만능을 부짓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미기 위물이라. 자기를 미해가지고 물질로 여겨서 물질이라서는 넓은 공간 허공이나 좁은 방이나 전진이 다 물질이죠. 전진에 그냥 충물 간단 말이죠. 사물에 물질에 따라가서 물질화 물화가 되어버려요. 물화 물질에 동화되는 거죠.
이런 법문은 능경만 있는 거요. 일체 중생들이 모두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믿다면 자기 자성이죠. 자기 본래의 자기 마음,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위했으니까 불각이죠. 그래서 자기가 물질화 되어버려요. 자기 마음이 유대하고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불가사의한 마음의 엄청난 그 존재가 그냥 조그마한 작은 육체 속에, 작은 물질 속에, 돈 속에 파묻혀, 돈에 사랑에 속고 뭐 돈에 뭐 한다고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돈도 잃고 뭐 사랑도 뺏기고 뭐 그런 식이 되어버리죠. 그래가지고 물질화하여 본심을 상실하거든. 본래의 자기 마음자리를 잊어먹고 말이죠. 물질의 유전함으로 물질에 따라가지 않아요. 물질의 지배를 받아요. 내 마음이 물질을 지배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완전히 그냥 자기의 것이기 주체의식이 자기의 자주성이 완전히 말살되어가지고 물질에 예속당하죠. 구속당해요. 물질에 흘러가버린단 말이에요. 흘러서 굴러가므로 윤회하는 것이 유전 아니요? 그러므로 대와 소를 보게 된 것이다. 대는 큰 기운계 또는 작은 기운계, 대소는 물질 아니요? 물질에 끌려가지고 물질로 대소를 보는 것이다. 거기에 팔려가는 거다. 그러니 가치 없는 인생이 인신매매를 당하는 거요. 뭐 당할 게 뭐가 있어? 국가에는 돈이 뭐 엉망금이라도 자기 인신을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말. 파는 사람이나 팔면 당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미안한 사람들이지. 똑같이 불쌍한 존재들이지.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맥소서는 미의 사중을 논했습니다. 미의 사중. 일체 중생이 무시례로 붙어서 오므로 자기를 미하고 물건이 되어서 본심을 잃어서 물질에 구른 바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가운데 큰 것도 보고 작은 것도 보거니와 미한 것. 정맥소서는 이걸 한 번만 이은 게 아니라 번외장 소지장 따위로 많이 이해했어요. 여기 이제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뭐가 돼요? 미물이죠. 물질에 비한 거. 가출한 미와 같이 미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칠심. 정신병자만 칠심이 아니에요. 자기 본심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미기 위물이 위물이고 칠어 본심은 칠심이고 위물 소전 항상 피전이고 물건에게 굴림을 당한다. 굴림을 입는다. 입는 것이 당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서는 성애라 성애. 장애를 입어버려요. 경문의 성애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예? 고어 시중의 관대관소라. 예? 그러므로 이 가운데, 이 가운데는 물질 가운데서 큰 것으로 보고 작은 것으로 보는 것. 그게 성애요. 성애는 바로 이건 유물 소전이고 위에 것도 다 나왔잖아요. 이건 그냥 쉽게 하면 관대간소요. 이걸 성해라. 큰 것에서 못 벗어나고 작은 것에도 못 벗어나죠. 큰 것은 큰 것에서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히고 작은 것은 작은 것에 사로잡혀서 대소상을 초월하지 못하죠. 예쁜 놈은 언제나 예쁘고 미운 놈은 틀림없이 미워요.
미운 사람이 아무리 예쁜 짓을 해도 미운 거라. 그것도 성애 아니오? 그러나 이거는 일체 중생들이 그렇게 하지만은 부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양릉 전부라면 만약에 물건을 물질을 굴리게 되면 직동 열애하야 곧 열애와 같아. 그렇게 되면 부처가 바로 전물이요. 물자는 중생이고 부처는 전물이죠. 그래서 경도 굴려야 돼. 전경을 해야 돼요. 그 전에 한번 내가 말했죠. 만공치님 전략이 전월사라고. 에? 유식론 갈 때 달을 보는데 달에 명월이 만공산 하니 수여간들 것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달을 한번 굴려놓고 보란 말이야. 만공신 절이 전월사 아니요? 저쪽 천장산 그쪽에 바닷가에 전월사를 바다에 예? 예. 바닷가에 그 달이 잘 보이는데 달을 굴리는 절 전월을 해요. 전물 물건을 굴려야 돼요. 그래서 경을 볼 때도 전경 경에 파묻혀 부르면 안 돼. 경을 굴릴 줄 알아야 돼. 전물은 바로 열애고 반대로 물전을 해요. 물건에게 굴림을 당해버려요. 이건 중생이죠. 중생은 물전을 해요. 그건 전경을 못하고 경에서 그냥 굴러가버려. 경전이 되는구만요. 경전되면 안 돼요. 경에서 내가 속박당해버리면 중생이라. 그래서 육조단경에 친미하면 법화전이요. 치모하면 전부파라. 마음이 미하면은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고. 육조단경에 나오잖아요. 법달인가 누군가 법화경 삼천부를 읽었어도 법화경 깊은 뜻을 몰랐잖아요. 마음이 미할 경우에는 법화경에서 굴러가 버려. 법화경 속에 파묻혀 법화경에서 해날 줄을 몰라. 법화경에서 완전히 구속당하는 거죠.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법화의 굴림을 받는 게 아니라 전법화라. 법화를 굴려야 돼. 법화경을 쳇바퀴 굴리듯이 내가 마음대로 굴려야 되지. 법화경을 소위경전으로 하고 법화 종을 삼은 사람은 이것이 아주 좌우명이라. 예? 그래서 전물을 하지 말라. 전물을 해야 열애다 말. 물전을 하면은 부처가 아니고 중생이다 말. 전물을 하는 데는 대소 장단 또는 축소 단속에 걸릴 게 없죠. 견이라서는 걸림이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부처님의 견성까지를 지금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물건을 굴리게 되면 곧 열애와 같아서 몸과 마음이 원명하여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자제 무해한 것을 밝힌 거죠. 부처님은 보리수 나우미터를 안 떠나고 저 도리천, 야마천, 화락천, 타화천에 갔다고 화엄경에 나오죠. 보리수 나무를 안 떠나고 여러 천상에 여러 인간에 막 가거든. 그게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도 이 온 우주밖에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휩쓰는 거예요. 주역에 이 돌이 그 전번에 내가 말했지만 부질이 수고하고 이런 돌이죠. 주역에서 말하는 공자의 말이죠. 빠르지 않으면서 지극히 빨라. 그거 저 번개불보다 더 빨라요. 지극히 빠른 것은 마음밖에 더 없죠. 번개보다 더 빨라.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도는 것보다 더 빠르지. 빠르지 않으면서도 지극히 빠르고
불행이 지라 가지 않으면서 다 가버렸어. 저 천국의 천상에 부처님이 올라가지 않고도 온 천국에 도리천, 야마천, 화락천, 타화천, 뭐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다 가버렸어. 그리고 부처님이 여기 안 오셨어도 다 오셔버렸고, 인도에서만 이렇게 포교를 한 것 같지만 이 여기까지 저 대한민국까지 다 오셨어. 불행이 지하니까. 부동 도량이거든. 도량을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일광동조 18,000토랍 법화경 설할 때 부처님 위관 뵙고 해서 광명이 동방으로 18,000토를 비칠 때 우리나라 이 영토도 국토도 그 중에 하나요. 부처님 광명이 여기 쫙 뻗어 왔거든. 그래 놓으니까 이가 불국토가 된 거예요. 한국도. 그래서 도장에서 움직이지 않냐고. 화엄경 10편문 도리가 나옵니다. 하나의 털끝털에서 시방의 무궁무진한 광대한 국토를 두루능히 포함하여 받으리라. 털은 지극히 작지요. 지극히 작은 털끝털에서 시방 세계를 다 그 수다 다 넣어버려요.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일미진 중 한시방의 도리죠. 하나의 미진 작은 비진 속에 광대 무변한 시방 세계를 그 수다 다 집어내요. 요즘 사람들은 책 나와도 공부는 하지 않고 말이야. 전자것이 저 컴퓨터에다 입력해가지고 책 몇 권을 그냥 요만한 데다 다 넣어버리잖아요. 그보다 더하지. 털끝털에서 시방세계를 다 집어 넣어버리니까. 털끝털이 지극히 작죠. 그렇게 돼. 부처님은 초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무를 하면 그렇게 된다 말. 10편문의 도리를 간단히 설명한 거죠. 그까지 해서 일곱 번째 견성은 걸림이 없는 것을 밝혔죠.